민간 기업의 도움을 받아 원주의 문을 연 전국 두 번째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입니다. 원주 출신의 고등학생 바리스타 김범준 군이 취업한 새 일터입니다. 청각장애나 지적장애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재미있고 보람차고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아이갓 에브리띵이라는 카페입니다. 속초와 영월 등 강원도 내에만 다섯 곳이 운영 중입니다. 카페에는 장애인 서너 명이 비장애인 관리자 한 명과 함께 근무합니다. 100제곱미터에 달하는 카페 공간은 SK텔레콤 원주 지점이 무상 제공했습니다. 카페 수익금은 인건비를 포함해 전액 장애인 일자리 개발 확대를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전국 26개 장애인 카페에 모두 88명이 취업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카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진 사업이 크게 활성화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 발사 양성을 수료한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4호점, 5호점 계속 확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 자체 수익금으로만 운영되는 예산 제약이 있어서 카페 한 곳당 장애인 고용 창출은 4명 내외에 머무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